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네.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가끔 가끔요? 다닙니다. 어머니네 신줄이다 소리 안 해요? 나한테요? 네. 친정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럼 들으세요. 어머니네 집안도 우리네처럼 신줄이 유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본인 자체가 생각하는 게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엄마의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의 덕이 없다 그래요. 사람의 복이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항상 나 혼자 전전긍긍 해야 되고 어찌 놓고 보면 항상 나 혼자 내 손이 닳도록 해야 그럼 되는 분의 사주세요. 내 근데 사주 지금 안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나와요, 저는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맞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새끼도 어머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엄마 아들내미 자체가 나는 이상하게도 방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지 못한 꽃이라고 말이 나와요.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그죠?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방황수도 크고, 근데 이게 혹시나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부모의 기대만큼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거는 아니라 그래요. 그건 아닌 것 네. 근데 다만, 이 아들내미의 사주 자체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엄마의 그러한 가물도 닮았고, 또내 본부리, 내 아빠 부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업 또한 같이 내려온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들내미의 사주를 놓고 보면 공방살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이 뭐죠? 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실이 안 맺어지죠. 결실은 둘째치고 당사자는 괜찮은데 얘는 꼭 만나 애달린 유부녀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유부녀가 아니고 돌싱이라고 이혼녀인데, 하죠. 예, 돌싱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면 어떻게 받아들여 보겠는데 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가.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 결실을 맺기가 힘든 사주예요. 그게 공방살이라는 게 껴서 이별도 쉽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버거운 사람. 흔히 말해 본인은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버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내 부모의 반대가 있으니까 주위 사람의 반대가 있으니까. 아들내미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게 방황수가 같이 따르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37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 거라 그래요. 만난 지 얼마나 됐대요? 아, 지금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37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운대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따라들어도 버거운 사람이 따라들고 흔히 말해서 버겁죠. 아들내미가 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들내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따라들어요. 나는 참잘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 이상한 그런 사람만 드는 것 같아. 왜? 인복이 없어요, 아들내미가. 나도 인복이 없거든요. 네.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왜? 누구 밑에서 나왔어? 엄마 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엄마의 가물로 우리 같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아들내미 사주 자체가 스님 법사 사주예요. 그렇다 보니 외롭고 공허하고. 근데 또 웃긴 게 아들내미가 정에 약해요. 흔히 말해서 내가 너무 믿어요, 사람을. 근데 이게 내 사람이다 싶으면 주위 눈치 안 보고 금방 이 벽이 허물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옳은 선택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난 내 아들인데. 난 잘나라고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잘나지도 않은 것 못난이 짓만 하고 있어요. 같아. 못난이 짓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진짜. 그러잖아요. 피지 못한 꽃이라고. 흔히 말해 어머니가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영양분도 잘 줬어. 아니에요. 흔히 말해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예쁘게 포장을 해놓으면 지가 그 포장지를 확 뜯고요. 아니요, 지가 뜯지 않아요. 그래요. 옆에서 뜯어요. 그냥 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탐내요. 외모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버거워서,
아, 내가 이거 애들을 그냥 놔야겠다 이런 근데 엄마 못 낳아요. 생각. 엄마도 엄마 자존심에 내 새끼 감투 못 벗어요. 나 놓고 싶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못 낳아요, 어머니. 논다 해도 스트레스예요. 왜? 내 눈에 펼쳐지는 게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맞아요.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머니 아들내미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고 살거나 아니면 판을 뒤집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판을 뒤집고 지가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해. 내가 볼때 얘는 그 성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그건 엄마 생각이고.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나 엄마한테 그 나이 됐으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텐데 얘는 하더라고. 너 그거 병이야.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근데 뭐그 나이에 나랑 같이 병원 갈순 없고.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니, 박씨 집안이 옛날에 양반집이다 소리 안 해요? 말로는 양반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땐 하나도 양반 같지도 않은데. 지금 시대에는 돈이 양반이니까. 근데 옛날 시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잘 살고 그랬던 가문 있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멋 모르고 결혼해서 그렇지. 나는 이새 박씨 때문에 내 영혼이 진짜 영혼까지 갉아먹은 것 근데 그건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같아.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TV에서 보잖아요. 그럼 내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엄마가 이거를 놓는다고 해도 엄마는 스트레스라고. 잡고 있어도 스트레스, 놔도 스트레스.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남편은 이미 접어놓고, 딸도 좀, 그, 딸은 어머니 미안한데 나오는 말이 없어요. 딸이요? 네. 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말 들어요? 그래도 엄마 말은 많이 듣는 편인데, 듣는 실은. 척만 하지 행동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엄마 말은 많이 따라요. 그 딸이 갔다 왔어. 엄마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엄마 처음에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 내가 반대를 무지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엄마 말 지랑 듣는 하더라. 거야?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얘네는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산 기간도 짧아. 근데 그 남자애가 그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지, 결론은. 걔가 너무 저기 무능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살던 집을 빼서 사업에 투자를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잘났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그냥 뭐 이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도 성악을 해서 어디 합창단에 지금 단원으로 있고, 괜찮거든요, 애가. 주위에서 볼때다 A급이라는데, 나는 그래서 얘네 둘 때문에 내가 이게 항상 눌려 있어, 이 마음이. 근데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예요?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 새끼니까 엄마가 참고 넘어가는 내가 거지. 참아요, 많이 참아. 속으로 삭히니까 엄마도 화병이 나는 거고. 그 내가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병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머니 어쩔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박씨 집안이 업이 많다고요. 업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엄마네 신줄 플러스 이 집에 업 플러스 그러니까 새끼들이 빚을 못 봐. 근데 또 엄마의 본 사주 자체가 제가 그랬잖아. 엄마도 사람 덕이 없다고 새끼들도 똑같아요. 그네 즉슨 엄마 또한 나중에 새끼들 덕을 보긴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내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엄마 고려장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진짜로. 불쌍한 인생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 이거는 어머니 막말로 내가 구타라고 하면 할 거예요. 글쎄요. 엄마도 엄마 자존심에 누구한테 의지를 못해요.
여태까지 의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못해. 엄마 처음에 왔을 때도 의심부터 하잖아. 무슨 의심? 저 사람이 무당 맞나? 우리 애기가 그러는데 엄마 오자마자 그랬다고? 뭐라고? 응? 저 사람 무당 맞나? 저 사람한테 보는 건가? 아, 못 보면 어떡하지? 아, 좀, 아니, 난 좀 처음이에요.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여자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랬어. 저 사람이 보나? 이 사람이 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의심한 건 아니에요. 저, 뭐 의심을 해. 사람, 그만큼 엄마가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사람한테는 의지 안 하죠. 엄마가 이런 데 다녀보고 무당들 말을 믿고 무당들이 100% 몰라 자식들 갖고 뭐 이거 좀 해보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요 말을 안 했다면은 점을 못 보는 무당이고.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떻게 한 건 없고 전에 한 30년 전쯤에 나더러 어느 그분은 남자예요. 내가 찾아가는데 그래도 남자분들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남자분인데 나더러 전국에서 3등을 만들어 줄 테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무슨 내가 아까 내가 옳은 말 했네. 엄마도 신줄 있다고. 근데 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면서. 아니 그 아니 근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뭘 마치거라. 엄마는 의사가 라이센스 따고 배우기 전에 수술부터 해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그때는 애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할 엄두도 못 냈지. 그런 거 할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외갓집은 모르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나이가 많잖아요.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 얘기도 옛날 얘기인데 지금 하면은 그 전에 부모님들은 더 옛날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이기 때문에 쉬쉬하기 바빴던 거예요. 왜 그게 집안의 흠인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게 이게 흠인데. 난 지금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엄마의 생각이고 대다수의 시선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죠. 나 이제 가끔 잘 보거든요. 용군 TV를. 그래서 이것도 신청해놓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니네 집안에 이 신주를 좀 해결을 해야 우리 집안이면은 친정이죠. 친정 쪽. 이 아이들한테는 외가 쪽이죠. 그렇죠. 외가 쪽에서 자꾸만 신바람이 불고 신바람이 불다 보니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면 줄기와 잎도 흔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 풀어는 반말이고 어머니. 아, 아니 내 혼자 얘기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걸 뭐 풀고 뭐 내가 선생님한테 반말하진 않아요. 그 정도 의식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방법이 어머니 구슬에서 네. 이 집안을 뒤집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엄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엄마의 노고는 알아요. 애 많이 쓰신 건 알아요. 왜? 엄마의 남편분도 뻔해. 미안한 소리지만 엄마가 선택하신 분이지만 엄마 뒤돌아서 후회 많이 하셨어요. 왜? 그분이 솔직히 나 나오는 말은 가장 노릇을 했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엄마 사주에 어쨌든 엄마는 그래도 내 가정을 지키려는 고집과 아집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지키고 살려고 아둥바둥한 세월이 커요. 그렇게만 살았어요. 네. 엄마 결혼 생활이 40년이다 치면은 40년 내내 아둥바둥했어요. 맞아요. 딱 편했던 거 하루 결혼식 날. 그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날도 안 편했어. 나 그래. 그날 도망가고 싶었어. 그래 맞아. 그날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날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타고난 사주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사주에 모자란 걸 채워야 되는데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자꾸만 엄마를 일렁일렁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엄마가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채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모자란 복을 채우고 안정을 어떻게 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가물을 안정을 시키셔야 돼요. 신바람을 안정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슬해서 안정을 네. 시키란 얘기예요? 네. 제가 아니더라도 제발 어디든지 가서 엄마가 눈 높잖아요. 엄마도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제발 좀 하세요. 뭐 마음에 특별히 드는 그리고 내가 이런 데를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보지 이렇게 즐겨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 마음의 여유를 찾자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물론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신지라 제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무당이라고 해도. 왜? 사람의 연륜이 위대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굳이 그렇게 어머니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겠죠. 원래 사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 실타래가 꼬이기는 쉬워요. 근데 그 실타래를 푸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신의 힘을 잠시 빌려서 수월하게 만드는 행위가 굿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어머니 초면이고 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 해서 참 미안해요. 아니 근데 뭐 보는 어쩔 대로 수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얘기했겠죠. 그렇다 보니 엄마 때에서 이게 뭔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자식들도 이렇게 자꾸만 피지 못한 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새끼들을 볼 때는 잘나지는 않았어도 좀 안타까워. 걔네들 능력치에 비해서 지금 하고 다니는 게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참아 내가. 그리고 욕도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네요. 네.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돼. 똑같이 가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겠네. 속그러지겠죠. 해결되는 거 없이. 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아, 나는 애들 아빠만 없더라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면 그 사고 뭉치는 명도 길대요. 아이씨.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약간 바람기 기질도 있어요. 바람 모자라는 거지 한마디로. 난 모자라다고 봐. 그 나이에 그런 건 좀 모자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하는 게 너도 네 애기랑 똑같구나. 네가 좀 부족하구나. 그 부족함을 없애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만 발버둥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고 뭉치가 어디 가서 넷째나 안 만들고 왔으면 좋겠대. 만들고 아예 갔으면 좋겠어 나는. 만들어서 가면 상관없는데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 어쨌든 미안해요 어머니. 나오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뭐 미안해요. 내 사주가 그러면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뒤집어야 돼요. 그거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가 얼마니? 네, 그건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